2024년도 4월 10일자 헤럴드 경제 기사입니다. 미국 유권자 64%가 트럼프 성추문 혐의 심각해라는 기사입니다. 34%는 해당 혐의 심각하지 않다라고 말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총 4건이라는 거예요. 미국 유권자 다수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가 심각하다고 본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유권자 다수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가 로이터 통신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이달 4일에서 8일 미국 성인 1021명을 상대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한 결과 등록 유권자 64%가 해당 혐의는 적어도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답했다고 10일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34%는 해당 혐의는 심각하지 않다고 답했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64%가 해당 혐의가 적어도 어느 정도 심각하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한 과거 성관계에 대한 폭로를 막기 위해서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서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에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참 추하네요. 이런 분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는 건 참 세계가 다 손가락질을 당할 일이죠.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 중에 하나로 이런 사건이 4개나 있다는 거예요. 15일 재판 일정이 시작됩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포르노 배우 데리고 성관계하고 이 사실이 들통나자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진 이런 인물을 대선 후보로 지지하는 미국 사회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우리도 큰소리 칠 수는 없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도 모 여배우와 스캔들이 트럼프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인격적으로 포르노 배우 화대를 지불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인품으로 세계적 지도자 국가의 미국의 위상을 추락시켰던 트럼프 재임 시절을 기억해보면 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여기저기 여러 국가에 목을 채워서 뜯어서 미국에 흑자를 주었지만 미국 언론에 먹칠하고 잃는 게 더 많았다는 사실을 미국 국민은 알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오늘 정치적 코멘트입니다. 헤럴드 경제 2024년 4월 10일자 미국 유권자 64% 트럼프 성추문 혐의 심각해라는 기사를 가지고 오늘 나의 코멘트를 했습니다.